수칙이 두터워야 우수한 선수를 골라 경기에 내보낼 수 있겠죠. 선거도 마찬가지여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들도 본격적인 몸집 풀리기에 나섰는데요. 심지어 당비도 반값에 이래 들어갔습니다. 심초만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요즘 하루에도 많게는 1,000장 가까운 입당원서 뭉치가 날아듭니다. 내년 출마자들이 개인 지지층 무리를 이끌고 소위 될 만한 집으로 몰리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 가입한 당원은 6천 명. 내년 3월 경선에 참여하려면 반년 이상 책임 당원 자격을 얻어야 하니까 막바지 입당이 한창입니다. 절차를 통해서 경선을 통해서 추려내느냐 하는 그런 경선에 대한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입장이 뒤바뀐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당비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월 2,000원인 당비를 반으로 깎고 책임당원 기준도 대폭 완화해 한 명의 주자라도 더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또 당무감사를 통해 지역협의회별로 당원 확보 실적을 비교 압박하는 등 그야말로 총동원 태세입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국민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볼때 우리 자유한국당이 변화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충북에 조직조차 없는 바른정당도 당대표가 직접 당원 모집 행보에 나서는 등 지방선거 조직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미래를 보시고 미래에 어느 당이 국민의 신임을 얻을 건지 보신 다음에 빨리 행동에 옮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제보 조작과 당대표 선출 잡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당 충북도당도 이달 말 조직 쇄신을 계기로 내년 빅3의 한 축을 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